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을 위한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뉴스타파는 이번 조기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와 캠프 인사들의 도덕성과 자질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재판 기록을 분석해 보도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그 범위를 넓혀 주요 후보와 측근, 캠프 인사들이 연루된 형사사건 전반의 판결문을 분석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근들에 대한 판결문 검증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이겨서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상대 후보를 매수하려 한 사건이 일어났고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2년에는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 사무국장 출신 인사가 공사 입찰 방해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측근들이 연루된 이 사건들에 대해 사과 등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동윤 PD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4월 당시 성남축구협회 부회장 이모 씨가 10억 원대 성남시 탄천변 인조잔디구장 설치공사 선정 과정에서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이 씨는 인조잔디 공사업자 김모 씨로부터 자신의 업체를 포함한 5개 업체가 입찰 참가 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남시 담당 공무원에게 김 씨의 요청을 전달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김 씨의 부탁대로 5개 회사를 입찰 참가 업체로 선정했습니다. 이후 이 씨는 입찰 방해 등의 혐의로 적발돼 벌금 700만 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 일은 없다. 어디에서 발제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런 사실도. 이 씨 사건이 알려지면서 지역 언론엔 그가 이재명 후보 최측근으로 활동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성남시가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잔디구장 비리에 이재명 시장의 최측근이 연루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 씨는 성남시장 선거에서 캠프 회계 담당자가 아니고 선거운동원으로 2일간 등록된 사람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성남시 해명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와 이 씨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 결과 2008년 총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분당갑 위원장을 맡아 국회의원 공천을 받을 당시 이 씨는 지역구 사무국장을 지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 2008년에는 어쨌든 그때 당시에 분당구가 위원장이셨던 거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선생님께서 사무국장이셨고. 예. 신분은 좀 두터우셨고. 아, 성남에 안 두터운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두텁지. 이 후보와 이 씨는 적어도 2008년부터 민주당 지역구 위원장과 사무국장으로 함께 정치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성남시는 총선 때의 밀접한 관계는 감추고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선거운동원으로 이틀간 등록된 사람이었다고만 밝힌 것입니다. 성남시 공보 관계자는 이 씨가 최측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측근이 연루된 정황, 최측근 아니다. 그다음에 경찰서에서는 이 성남시장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였던 이게 회계 담당자 아닌데 회계 담당자라고 딱 모습 박아버렸으니 이거에 대한 해명을 한 거죠. 두 가지에 대한 해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해명 자료 작성 당시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가 들어갔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아셨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 다 보고가 되는 거니까.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했던 2014년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오차 범위 내 박빙의 승부가 이어졌습니다. 선거 열흘을 앞두고 허재한 당시 새정치 국민의당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 후보의 최측근이 자신에게 후보 매수를 시도했다는 겁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이자 후보자 비방이라며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당시 이재명 캠프는 성명을 통해 허 후보의 기자회견이 인간의 도리를 넘은 범죄행위며 초강경 대응으로 사실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시장의 당선 이후 진행된 재판은 이 후보 측의 주장과는 사뭇 다르게 진행됐습니다. 선거 이듬해인 2015년 2월 대법원은 이재명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백모 씨가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등의 자리를 대가로 허 후보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백 씨는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단지 동양 친구를 챙긴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적으로도 아무런 뭐 하자가 없는데 검찰에서 이제 뭐 이 시장 전화 보니까 매거 시장 저 없는 사람들 고통받고 그랬죠 뭐. 내 말만 들었으면 허경영 참 좋았죠. 흔들리장 고집주고장 그래가지고.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백 씨의 제안이 단순한 정치적 권유나 조언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시했습니다. 백 씨가 이재명 후보와의 각별한 친분을 바탕으로 이른바 빅3 단체의 회장직을 차지한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백 씨가 이 후보에게 충분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재명 시장도 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 뭐 얘기를 하셨던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없고요. 네네. 나하고 이제 회장님과 같이 친구라 네네. 옛날부터 2010년부터 그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백 씨는 2010년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이후 성남시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과 인수위원회 위원장까지 지낸 최측근 인사가 상대 후보에게 성남시 산하기관장 자리를 주겠다며 후보 사퇴를 흥정한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뉴스타파 질의에 이재명 캠프 측은 백 씨가 지역 발전을 위한 충정어린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한 사담 비슷한 말이며 캠프가 조직적으로 결정한 사안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또 2012년 입찰방해 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이 씨와 이 후보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후보의 사무국장에 인연이 있는 사람이지만 이후 선거운동원을 이틀만 하는데 그친 정도의 인연이며 지금은 후보 및 캠프와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이재명 시장을 만나 물었습니다. 해명이 이제 좀 사실과 다르게 나갔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2002년 선거에는 실제로 관계가 뭐 없었으니까요. 2010년 선거에는. 선거. 예, 예. 2008년에는 뭐 근데 위원장이셨고 사무국장이었잖아요. 네. 뭐 그 이전에는 관계가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데 2010년에는 실제로 우리가 관계가 뭐 없었고 측근들이 비리로 이렇게 들어갈 때 시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제대로 하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하고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뉴스타파 신동윤입니다. 다음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2015년 경남에서는 무상급식 중단 문제를 놓고 홍준표 지사와 대립각을 세우던 박정훈 경남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운동이 벌어졌는데요. 그 과정에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이 동원되고 개인정보를 불법 도용해 가짜 서명부를 작성한 중대한 범죄가 적발됐습니다. 이 범죄를 주도한 사람들은 모두 홍준표 후보의 측근들이었는데 홍 지사 본인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판결문을 들여다보니 홍 후보의 측근들은 물론이고 비서들까지 서명부 조작에 동원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구나 이 비서들은 현재도 경남도청에 근무하고 있거나 홍 후보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경상남도에서 보편적 무상급식을 중단시키자 일부 학생들이 등교 거부에 나서는 등 극심한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한 일부 주민들은 홍준표 후보에 대한 주민 소환 서명에 돌입했습니다. 독선적 도정을 일방적으로 펼치는 그와 우리는 같은 경남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 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홍준표 지사를 주민 소환하려고 한다. 홍 후보의 지지자들은 이에 맞서 무상급식 유지를 주장하던 박종훈 경남교육감에 대한 주민 소환 서명을 시작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홍 후보 역시 이를 직접 독려했습니다. 양자가 주민 소환하게 되면 현실화되겠죠. 내년 총선 앞두고 둘 다 주민 소환대 한번 서보지 뭐. 누가 쫓겨나는지. 양쪽이 맞대결을 벌이며 더 많은 서명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던 2015년 12월 뜻밖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경남 창원시 외곽의 한 공장 건물에서 박종훈 교육감 주민 소환을 위한 가짜 서명부를 만드는 작업을 하던 여성 5명이 선관위에 적발된 겁니다. 이들은 병원 등에서 확보한 환자 개인정보를 도용해 가짜 서명이 들어간 주민 소환 서명부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홍준표 후보의 정적을 제거하려 했던 이들의 배후에는 홍준표 후보의 최측근들이 있었습니다. 박치근 전 경남FC 대표. 그는 오랫동안 건설업에 종사하다 2012년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때 홍 후보를 도왔습니다. 홍 후보가 당선되자 경남도 산하 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 이사장에 임명됐고 2014년 홍 후보가 재선에 성공하자 이번에는 경남FC 대표 자리를 꿰찼습니다. 그는 서명 위조 작업이 이루어진 공장 건물을 제공했고 선관위의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기 직전 증거를 빼돌려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언론에는 줄곧 자신의 연관성을 부인했지만 내가 등기되어 있는 저 건물에서 그렇게 우둔한 짓을 하겠습니까? 전혀 몰랐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보기에 수임인이 누군가가 압박감에 뭐 그렇게 뭐 한 모양인데 자신이 대표로 있던 경남FC 직원들까지 서명부 조작 작업에 동원한 것으로 드러나 결국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해 원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그는 홍준표 후보의 한나라당 대표 시절 한나라당의 중소기업 정책 특보였고 홍 후보가 지사에 당선된 뒤에는 경상남도 중소기업 특별보좌관이 됐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캠프 상황실장을 맡았고 홍 후보가 재선이 되자 경남개발공사 사장에 임명됐습니다. 박 전 사장은 서명부 조작 작업을 전체적으로 기획했을 뿐 아니라 경남개발공사 직원들을 조작에 직접 동원했습니다. 역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경남FC와 경남개발공사 직원들은 심지어 평일 업무 시간에 출장 명령서를 받아 서명부 위조 작업에 동원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권범 당시 경상남도 보건복지국장. 그는 홍준표 후보의 측근으로 진주의료원을 폐업할 당시 원장 직무대리를 맡으며 사실상 행정적 책임을 졌던 사람입니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이후 홍 후보는 그를 4급에서 3급으로 승진시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하 직원이었던 진모 사무관을 통해 창원 지역 병원과 건강관리협회로부터 환자들의 개인정보 19만 건을 입수해 가짜 서명부 작업에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죄에 대해 무상급식의 실시라는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자율적인 결정 과정을 도외시한 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민 소환 제도를 불법적으로 악용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 어디에도 홍준표 후보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홍 후보는 당시 경찰이나 검찰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최측근이 홍 후보의 지시 없이 이 같은 중범죄를 스스로 알아서 저지른 것일까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도의 국장이고 자기가 임명한 그 기관장들이고 또 선거 때부터 최측근들로 이래 호흡을 함께 해왔던 사람들이 홍 지사와 이 공감대 없이 지시나 무기는 없이 이 일이 과연 가능했던 일이냐 이게. 응? 홍준표 지사를 수사하지 않느냐. 응? 소환조차 하지 않느냐. 왜 압수수색 안 하냐. 응?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유동검사가 하는 이야기는 아니 아무도 뭐 홍 지사를 관련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판결문에는 홍 후보가 정말 몰랐던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정황이 드러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경남도청 5급 공무원 윤모 씨와 7급 공무원 구모 씨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공무원 신분이면서도 공장 건물에 가서 직접 가짜 서명부를 만들었습니다. 피고인 박치근은 그 무렵 윤모, 구모 등에게는 직접 서명부 작성을 위해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윤모, 구모는 피고인 박치근의 부탁에 따라 직접 서명 작업에 가담하였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확인한 결과 윤 씨와 구 씨 둘 다 홍준표 후보의 도지사 비서실에 비서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당선된 뒤 직접 데려와 각각 5급과 7급으로 채용한 결정직 공무원들인 겁니다. 그 두 분 다 이제 지사님이 오실 때 같이 채용된 분들이죠? 그렇습니다. 그 비서실장님한테는 그런 사항이 전혀 보고가 되거나 뭐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 그렇습니다. 지사님도 그러면은 뭐 보고받으신 바는 당연합니다. 없는 걸로 알고 계시고요. 당연합니다. 자신이 데려온 비서들이 가짜 서명부 작성 작업에 직접 참여했는데도 홍 후보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비서들은 사건에 연루된 것이 드러나 각각 벌금 700만 원과 300만 원 형을 받았지만 경남도청에서는 경징계만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여전히 경남도지사 비서실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혹시 아니세요? 네. 제가 한 다른 데서도 얘기를 다 들었는데 모르겠죠. 저로 가십시오. 네. 좀 전에 저하고 통화하셨거든요. 어디 가셨나요 지금? 자리 안 계셨나요? 집에 멀리서 좀 아까 나간 것 같은데요. 제 전화 받고 피하신 건 아니고요? 아, 저분 아니에요? 저 목소리가 똑같은데. 뉴스타파 취재진이 경남도청을 방문한 다음 날 구모 씨의 소속은 비서실에서 청원경찰실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최근까지 비서실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18일 홍 후보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자 사직서를 내고 현재 홍 후보의 캠프 사무실에서 회계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 그럼 그 사건 때문에 퇴직한 건 아니고 홍 지사님이 대선 출마하시면서 퇴직한 거군요.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뉴스타파는 홍준표 후보 측에 최측근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정말 몰랐는지, 그리고 범죄에 연루된 비서를 다시 선거 캠프 사무실에 채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공식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후보님, 뉴스타파에서 왔는데요. 그 박정훈 그 경남 교육감의 주민 소환 그 서명부 조작에 후보님 비서 두 분이 연루가 되었던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저희가 말씀을 부탁을 드렸는데 아무 대답이 없으셔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예. 나한테 묻지 마세요. 그럼 비서 두 분이 연루됐다는 걸 전혀 모르셨어요? 네, 질문 그만 받겠습니다. 아, 전혀 모르셨습니까? 질문 그만 받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그 비서 중에 한 분이 후보 캠프에서 지금 회계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걸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질문 그만 받습니다. 범법에 연루되었던 비서를 계속 기용하신 이유가 뭐죠? 아니죠. 예예예. 예, 잠깐만요. 예예. 예. 대답하신답니다. 예. 아유, 안 지사도 감옥 갔다 왔는데 예. 지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 그걸 갖다가 벌금형 선고 받은 사람이 무슨 예. 그 관여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가장 가까운 비서시고 굉장히 중한 범죄잖아요. 아니, 안희정 지사는 실형을 예. 살고 나왔습니다. 예. 그래도 지금 대통령 후보가 돼 있어요. 벌금 받은 사람 보고 무슨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까? 이동하시죠. 그건 전혀 모르셨다 때문에 비서의 벌금 내는지. 한편 홍준표 후보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1억 원을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지만 올해 2월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뉴스타파 시민보입니다. 대통령이 되려는 후보들의 도덕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들의 전과 기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원내 5개 정당의 후보 14명을 대상으로 선관위가 공개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전과 기록을 살펴봤는데요. 14명 가운데 6명에게서 한 건 이상의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타파는 이와 함께 선관위가 공개하지 않은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 전과 기록도 확인했는데요.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조기 대선에서
원내 5개 정당의 대선 예비 후보는 모두 14명입니다.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이들의 전과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과거 시국사건 관련 전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음주운전 전과 등이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1975년 유신반대 시위를 하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2004년에는 이른바 민경찬 사설펀드 조성 의혹과 관련해 열린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안희정 후보는 2004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학생운동을 하다 87년과 88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각각 1년 6개월 징역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2003년 변호사 시절 검사 사칭을 방조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 2004년엔 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모두 3건의 벌금 전과가 공개돼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1998년 15대 총선에서 선거비용 부정지출 등을 이유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정당 남경필 후보는 라디오에 출연해 특정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가 인정돼 2011년 1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과거 노동운동 시절 구로동맹 파업을 주동한 혐의로 수배됐다가 199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3년에는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최성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손학규, 박주선 후보, 자유한국당 김관용, 김진태, 이인재 후보 등 7명의 경우 선관위에 신고된 전과 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선거 후보자들의 전과 기록만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선관위가 공개하지 않는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 전과 기록과 함께 현재 재판 중인 사건도 추가로 찾아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민의당 박주선 후보는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동장 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정당 남경필 후보는 2000년 16대 총선에서 허위학력 기재 혐의로 벌금 70만 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확정된 전과 기록 이외에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보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경우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2심에선 무죄가 선고됐고 대법원 판결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같은 당 김진태 후보는 지난해 총선 당시 유권자들에게 공약 이행률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이유정입니다. 세월호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될지 모르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아니, 많은 시민들은 박근혜 씨가 청와대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세월호가 바다에서 나올 수 있었을 거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외면했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극우 성향의 인사들을 파견해 위원회를 마비시킨 뒤 결국 해체해버린 것이 박근혜 정부의 의도를 말해줍니다.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문제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의 근거로 삼지는 않았지만 국민들에게는 세월호 참사야말로 박근혜 씨를 마음으로 파면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결국 촛불이 박근혜 씨를 파면했고 세월호도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세월호에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수습하고 도대체 왜 세월호가 침몰했는지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명박근혜 정부가 헤집어놓은 우리 사회 모든 부문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